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했는데 10년도 못 돼가지고 이렇게 망했는데 한 번 더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여러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정말 본이 되는 기업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가전제품에 필요한 주요 부품의 국산화를 이끌어낸 가전산업의 전설, 동국성신대표 강국창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로님도요. 네. 자, 앞서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가전업계의 전설로 회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수식어를 갖게 되셨을까요? 우리나라는 냉장고, 세탁기, 뭐 테레비 할 것 없이 그때가 예. 처음 생산이 되었을 때인데 아. 그때는 거의 우리나라는 케이스나 이런 걸 만들고 주요 부품은 전부 수입에 의존해서 만들어졌을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도 수입하지 말고 국산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겉에 케이스는 대기업에서 만든 건데 내부의 부품은 그럼 거의 수입을 해왔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상당 부분 아직도 아, 그런가요? 소재 산업이 발달이 안 돼서 수입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자동차도 그렇고 예, 예. 또 휴대폰도 그렇고 전부 100% 저희가 다 만든 게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냥 상당 부분 국산품을 그렇죠. 쓰는데 지금은 뭐 거의 95% 이상은 국산품으로 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때는 95% 정도가 수입을 그렇습니다. 해와야 됐었던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네. 시대가 있었죠. 그러면은 회사를 창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원래 회사에 계시다가 아, 국산 부품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창업을 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럼 창업을 하시고 나서 어떤 제품들을 만드셨어요? 우선 제가 제일 먼저 이제 만든 것이 냉장고 문을 열면 자석 박ힹ이죠. 지금도 뭐 공 그대로 쓰죠. 예, 예. 딱 닫으면 저절로 예. 닫혀지는 마그네틱 가스게트라고 합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당신 냉장고를 만들어도 성에가 많이 꼈습니다. 성에. 네네네, 예, 그렇죠. 옛날 냉장고는 저도 그래서 기억납니다. 네. 성에를 끼지 않도록 성에가 방지되도록 하는 제거를 하는 그런 히터를 만드는데 그건 우리나라로 하면 가전 3사, LG, 삼성, 대우 할 것 없이 저희가 공급해주고 있고요. 예. 근데 이걸 최초로 개발하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어려움도 만만치 않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많이 있었죠. 대기업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기도 한국 사람이면서 국산품을 참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네. 만약 국산품을 잘못 써서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은 아, 그 문제가 크니까 예. 그것도 그럴 법하지만은 좀 긍정적으로 열심히 좀 같이 연구를 해서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약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당시에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었는데 예, 예. 위험을 감수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랬군요. 지금도 역시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부분이 제일 힘드셨군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힘든 과정을 다 딛고요. 회사가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뭐 특별한 비법이 있었을까요? 특별히 우리는 남이 하는 거를 그대로 본을 받는다거나 또 이런 있는 것을 다시 한다거나 이런 거에 별로 흥미를 갖지 않고 새로 하시는 새로운 것만. 거, 네. 처음 하는 거 또는 있긴 있어도 아주 그 품질이 아주 나빠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예. 이런 거에 이제 흥미를 가지고 그런 거에 좀 도전을 하고 없는 것을 새로 만든다는 건 실패 확률도 그렇죠. 굉장히 많지만은 예.
그것이 또 한 번 성공을 하면은 굉장히 그만큼 또 기쁨도 큽니다. 네. 그래서 전 뭐 엔지니어기도 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도전 정신이 아마 장로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남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유년 시절의 얘기부터 한번 꺼내 봤으면 합니다. 아, 네.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셨을까요? 해발 800의 고지 하늘 아래 첫 동리에서 이런 그 문구를 쓴 기억이 지금 납니다. 아. 태백이라는 곳에 탕광촌에서 예. 났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그 예. 이제 태백은 역시 학교라고는 초등학교도 하나밖에 없고 중학교도 하나 한 곳, 고등학교도 한 곳. 그래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학교 선택. 고등학교도 공업 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공업 고등학교도 과가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 과도 광산과 딱 하나만 있는 학교였어요. 공업 고등학교 하나의 과라고는 광산 예, 과목 그러니까 하나. 그건 광산촌이니까 예. 광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아. 취업에 도움을 주려고 만든 곳이 이제 그 학교의 설립 목적이었죠. 아, 어찌 보면 그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거의 그 코스를 밟아서 그렇습니다. 광산에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학교가 되어 있는데 예, 예. 이걸 어떻게 탈피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을 많이 고민을 했었죠. 예.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그렇게 네. 코스가 정해져 있었는데 장로님께서는 연세대 공대를 또 나오셨어요. 네. 그럼 어떻게 그 경로를 딱 벗어나서 독자 노선을 걷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그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 당시엔 뭐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하도 진학도 못하고 예. 이러니까 만약에 인류대학에 공과대학에 진학하면은 예. 입학금부터 졸업비까지 장학금을 다 대주겠다 하고 학교에 제안을 했었어요. 어머. 그래서 저희는 식구가 많아서 예. 진학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예.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찬스다 기회다 이걸 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 밥 먹는 것만 해도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데 예. 그 뒷등록금 뭐 이거 다 되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공교롭게도 그런 거에 자극받아서 제가 좀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그 결과가 참 좋았습니다. 진학한 그런 기쁨을 맛받게 되었고요. 예. 그렇게 해서 모든 인생이 다시 거기서부터 새로 전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럼 대학을 연세대 공과대학을 졸업을 하셨어요. 졸업을 하셔서 그 창업을 하시기 전까지는 회사 생활을 하셨던 건가요? 예, 전기공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예. 변압기, 모타 이런 걸 설계하는 설계에서 시작을 했는데 당시엔 뭐 동신화학이라고 4대 재벌 안에 들어간 회사였고 그때 이제 부여받은 임무가 그런 걸 개발하는 설계하고 개발하는 거였는데 예. 그때부터 이제 가전에 어떤 공장에 이제 슬슬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테레비를 처음 만들기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때 조그마한 라디오만 만들다가 이제 테레비를 처음 만들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동신화학에서 테레비를 만들고 예. 금성산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만들고 지금 그렇게 했을 시절이니까 예. 그럴 당시에 창업을 해서 국산 부품을 만들어내셨어요. 개발을 해서 그럼 신앙생활은 언제쯤부터 하게 되셨을까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는 신앙생활 얘기가 없어서요. 네, 그때까지는 뭐 저희 집안이 좀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예. 그 신앙생활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창업을 했어도 그냥 승승장구 참 너무 바쁘셨고요. 예, 바빠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했는데 또 다 잘 돌아가니까 잘 돌아가고요. 또 젊은 나이에 네. 가장 성공한 그때 뭐 어느 정도 새마을 운동이 막 일어날 때거든요. 예, 예. 그 새마을 운동의 성공사를 많이 발표하고 이랬을 때입니다. 예.
제 나름대로는 또 사업에 그런 짧은 기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공사를 많이 발표하면서 다녔고요. 그 정도셨군요. 예, 제가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예. 그 정치권에서 이제 손짓을 한 거죠. 결국 정치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 정치를 좀 해볼 생각이 없느냐. 그것도 제가 잘한 곳에서 예. 하는 거니까 거기에 정치를 예.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었군요. 준비를 하고 거기 지방에 내려가서 한 3, 4개월간 거기 운동을 했죠. 이제 정치 선거 운동도 하고 그런 기반을 다져놓기 위해서 거기 신경을 쓰고 내려가 있었는데 그럴 때 회사 내부에 금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선거 자금을 자꾸 보내라고 그런다 이러면서 이제 금융 책임자가 수표를 많이 남발을 해서 결국은 이제 회사가 나중에 제가 공천에서 공교롭게 좀 탈락했습니다. 그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 상황은 제가 좋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공천을 받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 공천이 탈락하니까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서 예. 다시 사업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고 예. 하고 올라와 보니까 회사가 난리가 난 거군요. 난리가 난 거죠. 지금은 그런 이제 약속금이나 이런 걸 많이 발행하면 시중에서 할인이 됐을 때입니다. 이렇게 예. 현금으로 그 이자를 많이 떼고 그걸 너무 많이 해서 그것이 기간이 되면 막 돌아오는데 그걸 막아야 되는데 예. 그만큼 돈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회사가 도산을 하게 되는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하. 도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젠 부도가 나면 그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 잡히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잡으러 다니는 거죠. 그 이제 집 앞에도 대기를 하고 있고 형사들이 그때는 장로님은 계속 도망 다니셨던 거고요. 그렇죠. 그때는 너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장면을 당하니까 그래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아기는 그때 초등학교 1학년하고 유치원 다녔을 때인데 애들도 어리고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친구의 사무실 전전하거나 이래 친구의 집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한두 번 다녀야지 그쵸. 너무 여러 번 그냥 그 친구들은 일해야 되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내가 거기 가서 계속 신세를 질 수도 없고 며칠 다녀보니까 갈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셨어요, 그럴 때 어떤 친구가 교회를 나가면은 어떠냐? 교회나 가보자. 그래서 정말 저는 성도 강시에다가 또 우리 집안이 불교에다가 또 엔지니어 이공계 출신이니까 눈으로 보는 거 이외에 내 손으로 만지거나 증명할 수 있는 거 이외에는 믿지를 않았을 텐데. 그때는 너무 막연하고 갈 곳이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자고 따라간 것이 이제 교회 발을 딛게 된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아하. 그렇게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교회에 처음으로 가보게 되셨어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좀 그냥 조금 모자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저렇게 시간이 많고 한가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전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교회 가기 전에. 그렇죠. 교회 가기 네. 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교회 가고 난 이후에 뒤를 돌아보니까 내보다가 잘 실패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많이 교만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대로 그냥 이제 담요를 쌓아서 기도원에 가서 그때 제일 먼저 간 데가 순복음교회였어요. 예.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자마자 기도굴에 들어가셔서 죽자 사자마 기도를 하신 거예요. 네, 뭐 그래서 기도도 잘 못했지만은 못하지만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했는데 10년도 못 돼가지고 이렇게 망했는데 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한 번 더 저에게 기회를 한 번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여러 사람들 앞에 다시 한 번 정말 본이 되는 기업가가 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면서 그냥 울부짖고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서 그건 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그 굉장히 큰 힘과 용기를 좀 주면서 예. 원래 그 잘 나가던 사람이 실패하면 제일 문제가 용기가 없어져요. 너무 그냥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네. 그래서 그 피하게 되고 이랬는데 굉장히 어느 날 마음이 굉장히 아주 가벼워지고 또 용기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한번 너 다시 가서 해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냥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네. 굉장히 뭐 뛸 듯이 기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아주 가볍게 즐겁게 이제 하산을 해서 예. 그때부터 다시 피해 다녔던 그 거래처 뭐 그 이런 데 노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일거리를 좀 달라고 네. 그렇게 했더니 생각밖에 그분들이 참 많이 환대해 주면서 일의 양은 무척 제일 작게 시작을 해서 열심히 했고 성실하게 하고 밤낮 없이 했는데 그럼 재창업을 하셨던 거네요? 예, 재창업을 할 때 예.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에 사업을 처음 했을 때 하고 틀린 것이 큰 차이였네요. 예, 우리가 기도굴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약속도 있고 해서 그때 늘 목사님 모시고 예. 매월 첫 근무일에 전 임직원이 예배를 드린 것이 벌써 한 3년이 지났나 본데요. 집에서는 뭐 신앙이 어떻든지 간에 예. 일단은 회사는 회사 근무 시간에 한두 시간을 잘라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예. 당연히 참석을 해야죠. 아.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우리 회사는 예배를 반드시 드린다. 근데 혹시 예배 드릴 때 무슨 부작용이 있다거나 뭐 두드려게 나면 들어오면 안 이런 이제 면접을 해서 네. 그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가 뭐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배는 드리겠다. 예배는 드리겠다 하는 것을 다짐을 받고 예. 입사를 다 시키고 이랬습니다. 네. 예. 제가 예. 연세대학교 다닐 때도 역시 불교 집안인데 그 다니면서 체포를 한 것은 그렇죠. 예. 그 체포를 안 하면 졸업을 안 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서는 뭐 그 영향이 좀 있으셨군요. 그 많이 있었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대학교 네, 다닐 때부터. 지금 생각하면은 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재창업을 하시고도 또 회사가 승승장구 잘 나가셨죠. 네. IMF도 잘 이기시고. 예, 비교적 그때부터는 제가 늘 새벽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이제 기도하면서 예. 또. 하나님 앞에 늘 이제 말씀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려고 애도 쓰고 이런 모습이 예. 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지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잘
나왔습니다. 네, 장로님 이렇게 기업이 성장하고 장로님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30년 넘게 기업을 끌고 올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있죠. 정말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너무 고난이 싫고 힘들었는데 네. 지금 지나고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국회의원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거든요. 예. 그때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너무 교만하고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국회의원이 됐으면 무슨 청문회 나가서 힘들어질지도 모르죠. 하여튼 그러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훈련을 시켜주신 것 같아서 무척 감사합니다. 네.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된 셈이 됐는데요. 예. 아까 온 가족이 다 불자였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전부 가족을 제가 실패를 하고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네. 가족들 전부 구원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우선 부모님께 가서 예, 예. 아버지 어머니 교회 나가셔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다시 재기할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예. 부모님들이 뭐 쾌히 승낙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교회에 나가시게 됐고. 신기하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 잘 된 다음에 저를 보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 어려울 때 저를 위해 기도해 그렇죠.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부모님들이 뭐 자식이 애기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금방 굉장히 그러셨구나. 동의를 하시고 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출석해 주셨고 예. 또 제가 그 우리 형제들에게도 부모님께서 전부 이렇게 교회를 나가도록 좀 말씀을 한번 해달라고 이래 부탁을 예. 해서 부모님께서 전부 우리 가족 우리는 어떤 의식을 하나로 통일하자 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구원이 된 겁니다. 교회를 다 나가게 됐죠. 그래서 네. 모든 가족들이 그러셨군요. 온 가족을 전도를 하신 셈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처음에 순복음교회 출석하셨다고 네. 했는데 나중에는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셨다고 예. 들었는데요. 이제 부모님을 전도하려니까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고 해보니까 그 2층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상가 2층에 예, 상가 예. 2층에 한 4, 50명 정도 아마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 순복음교회에서 그 훈련을 좀 제가 이게 직접 뭐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 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그 갔더니 아주 그냥 일꾼 하나 왔다고 여러 가지 그 일을 많이 시키시면서 예. 제 신앙 훈련을 우리 조일래 목사님이 많이 시켰습니다. 아, 그럼 그때 그 상가 2층에 있던 교회가 건축을 할 때 건축위원장을 예. 맡으셨었죠? 예. 그래가지고 그 이제 건축 그때는 뭐 교회를 건축하면서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됐을 때 제가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우선 제일 먼저 우리 교회가 건축되게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엔 저희 그 회사 하나 공장 하나 좀 짓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집 하나 좀 짓도록 해주세요. 그런 순서로 교회를 제일 먼저 되게 해달라고 네.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 그것이 순서대로 잘 이루어져서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네. 마음을 굉장히 예쁘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요 목사님 교회 건축도 건축이지만 사회공헌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HDI 인간 경영 대상 받으셨다고요. 좀 그 아프리카나 뭐 이런 곳에 이제 우물도 좀 파주고 뭐 이런 또 뭐 NGO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하시네요. 네, 뭐 자꾸 큰 뭐 도움을 요청하는 데 이제 힘 있는 데까지 좀 돕고 뭐 이런 일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상 주시는 분들이 잘 심사를 해가지고 줬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 상복이 참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요. 청년들이 듣고 있다면 굉장히 이렇게 도전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청년들에게 들어볼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 일 위에 다른 일도 이렇게 좀 살피면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은 빨리 사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빨리 출세하는 방법이 네. 아무래도 그 윗사람은 조금 넓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 뒷사람이. 예. 처음에는 내가 개발을 한다 그러면 설계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은 설계 이외에 남의 건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네. 쟤는 쟤 한 걸 하고 또 야간에 잔업하는 사람들 이게 뭐 하나 이렇게 도우면서 도와도 주면은 그분들이 고맙다고 인사도 할 뿐만 아니라 예, 예. 또 내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를 이렇게 뭐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격리가 하는 일, 무슨 영업이 하는 일, 뭐 총무가 하는 일, 뭐 이런 걸 알다 보니까 예. 이렇게 굉장히 넓게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진급 자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일만 아는 사람보다 거의 주변 일까지 아는 사람을 진급을 시키니까 그렇겠죠.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그렇게 하면은 빨리 진급도 되고 그렇게 많이 알면은 사업도 빨리 하게 되니까 내일만 가지고 금을 걷고 노력하지 말고 좀 넓게 해라. 젊었을 때는 그 건강이 해쳐지지 않는다면은 예. 그렇게 하면 굉장히 빠른 아마 출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저 끝으로 같이 나눌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남은 삶이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예. 하나님 뜻에 좀 합당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기도 제목이고요. 그다음에 정치가 좀 안정되고 경제가 좀 회복되고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좀 구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도하는 걸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계가 좀 다 연합하고 또 일치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그 모든 것은 기준을 성경으로 돌아가는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기도 제목은 장로님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제 기도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제일 먼저 생각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이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생각으로 이렇게 빨리 바로 생각이 돼야지 예, 예. 그 아예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이 좀 개입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예. 하나님 뜻에 좀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예. 그런 기도가 이제 제 기도에 있습니다. 네. 장로님과 얘기를 나누면서요. 저도 장로님의 그 도전 정신 오히려 저보다도 더 젊어 보이고 또 젊게 사시는 장로님께 도전을 받고 그 도전 정신을 제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로님 지금도 굉장히 젊어 보이시고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새해에는 더 건강해지시고 더 많은 일들을 또 감당하시기를 저희가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태백의 탄광촌에서 태어나 한국 가전의 전설이 되기까지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강국창 장로님. 성공의 역사를 써오기까지 고난과 역경을 스승 삼으며 믿음으로 최고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취업난과 경기 침체로 사회 전체가 의기소침한 이때에 우리 모두 이 믿음의 도전 정신을 이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만남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